음악이란 우리 멤버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. 친목을 위한 도구. 삶의 구조이죠. 네, 그거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해서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그냥 즐거울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됐으면 좋겠고요. 우리 충청도 쪽에도 좋은 밴드들 많이 있으니까요.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뮤지션들 화이팅! 화이팅! 너무 아쉬워요. 다음에 또 이런 축제가 있으면 저희 강원도 대표로 또 나와서 좀 여러 곡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다른 지역 뮤지션들도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요.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. 네. 나에게 음악이란 사랑이다. 왜? 무대에서는 항상 즐거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.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무대에서 웃으면서 잘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한 것 같습니다. 부산을 대표하는 밴드 보스톤 쿨러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지역과 저희 음악을 욕 보이지 않게 허튼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. 뭔가 부족함이 있든 좀 아쉬움이 있든 저는 그냥 이 순간이 그래도 저희 넷이서 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느끼고 그걸로 만족합니다. 이번 2022 우리 음악인 축제는 저에게 과분한 축제였다, 선물이었다고. 네. 선물이었다. 네. 여기를 처음 오게 됐는데 재밌는 환경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재밌는 무대들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고 조금 자극도 받고 네,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무대 너무 좋아서 굉장히 긴장되고 있어요. 지금도 사실 감히 대표라고 하기는 굉장히 부끄럽고요. 그럼에도 이 자리에 제가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굉장히 떨립니다. 네,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. 두근두근. 국악의 대중성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국악이 이러한 면도 있다는 네,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더 열심히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되게 방송 촬영 예,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되게 너무 좋았고요.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랐지만 카메라만 봤습니다. 음악이란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된 존재입니다. 이 자리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었고요. 그리고 좀 더 내가 음악을 열심히 잘 해야겠다라는 또 동기도 더 생긴 것 같고 정말 매년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습니다. 네, 또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.